and statements and comments with the period. 문장을 끝내고 명령문으로 끝낼 때 또한 점을 사용해라. 점이라는 거는 이걸 의미해요. 이 점. 봐봐요. 이 문장들이 다 끝날 때 점이 붙어 있죠. 점, 점, 점. 그쵸? 끝날 때는 점을 사용하고 명령문 쓸 때도 점을 사용해라. And the question with the question mark. 질문을 끝낼 때는 물음표를 사용해라. 이 말이에요. Who will feed the pigs? 누가 돼지에게 먹이를 줄 거예요? 물어봤죠? 물어보는 문장에는 이 물음표를 사용한다는 거. And an exclamation with an exclamation mark. 감탄을 할 때는 감탄의 표현을 하는 것, 느낌표를 사용해라라는 말이에요. Oh no, I spilled the food. 아, 안 돼. 내가 음식을 엎질러 버렸어. 라고 이렇게 표현을 조금 더 과장하고 조금 더 살려줄 때는 이 느낌표를 사용한다는 거. 그쵸? 그러면 밑에 한번 봐볼게요. Did you hear the rooster? 너 수탉 소리 들었어? 선생님 방금 뭐 했죠? 질문했잖아요. 그쵸? 질문했으니까 물음표. Wake up and get dressed. 일어나서 옷을 입어라. 선생님 어떤 문장 만들었죠? 명령하는 문장 만들었죠? 그쵸? 그럴 때는 점으로 맞점을 찍어서 마침표를 달아줘라. I'm so tired. 아, 나 너무 피곤해. 할 때는 뭘 넣는 게 좋을까요? 물론 점도 되지만 조금 더 피곤하다는 거 살려줄 때는 느낌표를 살려주는 게 좋겠죠. What's for breakfast?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한테 하는 말 뭐가 있어요? 엄마, 아침은 뭐예요? 하잖아요. 그쵸? What? 무엇입니까? 아침은. 그쵸? 그러면은 물어보는 문장이니까 물음표. 그다음에 Please feed the chickens. 우리 명령하는 문장 앞에 please가 들어가면은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 돼요. 닭에게 먹이를 주세요. 이 말이죠. 그러면은 명령문이고 똑같이 점으로 문장을 끝내주면 됩니다.